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철거된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확성기 방송이었는데요. 정부는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오늘 오후 북한을 향해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어젯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함에 따라 가장 강력한 대북 심리전에 나선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앞으로 확성기 방송의 추가 실시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예고된 조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일 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했고 이틀 뒤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한 법적 규제를 풀었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이후 철거된 지 6년 만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NSC 회의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빌미로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직접 도발 시에는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정부가 결국 강대강 카드를 꺼냈지만 섣부른 대북 방송이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해 국지전 등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까지 높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군은 앞서 2시간 동안 확성기 방송을 한 뒤 지금은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북한의 반응을 보고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남북의 긴장관계가 높아지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접경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임진강과 맞닿아 있는 이곳 파주 탄현면 오금리는 북한과 직선거리로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마을입니다. 현재까지 이 주변에선 대북방송이 들리고 있진 않지만 지난 2018년 대북 확성기가 철거되기 전까지는 대북방송은 물론 대남방송도 시끄럽게 들리던 곳이었습니다. 마을은 오늘 평소처럼 조용한 가운데 정부의 대북방송 재개에 따라 긴장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 오는 게 좋아, 나는. 불안하죠. 우리나라 다 유교 겪은 사람들인데. 특히 남쪽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면 북한에서도 대남 방송으로 맞서기 때문에 밤낮으로 소음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끄럽죠, 항상. 방송을 들으면은 이게 나오면은 막 혼선이 돼. 아침이면 막 시끄럽고 정신이 없더라고. 정부의 대북 방송 재개 조치는 어젯밤부터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 북한이 오물풍선 330여 개를 날렸고 이 가운데 80여 개가 우리 지역에 낙하했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선 도로와 주택가에 오물풍선이 떨어졌다는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풍선이 떨어진 현장입니다. 군 당국이 현장을 통제 후 수습하고 있고 그 안쪽으로는 내용물이 흩어져 있습니다. 합참은 풍선의 내용물이 대부분 폐지와 비닐 등 쓰레기로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휴일인 오늘 이곳 접경지를 비롯한 전군에 비상 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탄현면에서 MBC 뉴스 이진입니다. 그동안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보낼 때면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자제를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과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만 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양소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막으려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불과 이틀 뒤. 한 탈북민 단체는 대북전단 20만 장을 북으로 날려보냈고 곧이어 또 다른 단체는 쌀을 페트병에 담아 보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북한은 오물풍선 330여 개로 응답했습니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탈북자 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국가형벌권을 지나치게 행사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또 전단을 살포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살포 금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면 표현의 자유를 덜 침해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예시를 든 겁니다. 덜 치매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전면금지보다 덜 치매적인 것이 부분금지고요. 부분금지보다 덜 치매적인 것이 자제군 거죠. 남북 간 대화 채널이 단절된 상태에서 강대강 일변도로 치닫기보단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온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선언했습니다. 의협 자체 투표에서는 집단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는데요. 정부는 집단 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총력 투쟁!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는 18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의료계가 14만 의사들이 정부와 여당의 회초리를 들고 그러면서 휴진이 18일 하루로 끝날지 아니면 더 이어질지는 정부 대응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을 중단한다면 단체 행동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19일, 20일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2014년 원격 진료, 2020년 의대 증원 갈등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의협이 나흘간 진행한 자체 투표에선 응답자 7만 800명 중 90.6%가 강경투쟁 방침에 찬성했고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73.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얼마나 많은 동네병원 의사들이 동참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2020년 그때 의대 정원 확대 시 그때도 개원의 경우에는 10% 미만의 집단 휴진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17일부터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휴진이 시작되고 상당수 의대 교수들이 동참을 선언한 만큼 파급력이 작지 않을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협 발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 행동을 거론하고 계십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환자 단체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불법 총파업 선언이라며 정부의 행정 조치와 사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는 주말에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 오늘 회동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는데요. 오 의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진전이 없다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구성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한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에게 일요일에 만나자고 공식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이 답을 하지 않으면서 회동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우 의장은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열릴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본회의를 열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장 입장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고요. 국회법이 우리 사회의 국회를 운영해가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일 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8개 상임위 전체가 아닌 민주당 몫의 11개 상임위에 대해서만 의장 직권으로 표결에 올릴 걸로 보입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에서 이미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의 선수와 기존 상임위 희망사항들을 정리해 원구성 가안이 잡혀있는 상태라며 국민의힘이 자체 원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았어도 상임위 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여전히 국민의힘과 절충의 여지가 남아있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원구성 협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사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려는 방탄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장악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사법부를 민주당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손에 쥔 채 번번이 중요 법안의 발목을 잡아 국회를 정지시켰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느라 민생을 파탄냈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심은 21대와 달리 관례를 깨고 일하는 국회, 민생 살리는 국회, 잘못은 따지는 국회가 되라 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11개 상임위라도 먼저 구성되면 곧바로 법사위부터 열고 최상병 특검법부터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손한을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해 작업을 하던 서울교통공사 직원 한 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류현중 기자입니다. 고압 전기 경고라는 문구가 붙은 문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경광봉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안내합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 은평구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고압 케이블 작업을 하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50대 남성 직원이 숨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당시 해당 직원이 동료 2명과 함께 배전반 내 케이블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다 감전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공사는 사고가 발생한 연신내역에 현장 대책본부를 차리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교통공사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도 사건을 접수해 감전사고 가능성을 비롯한 여러 원인을 두고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조사에 면밀히 협조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물상 야적장에서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반쯤 충남 공주시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계속 심해지더라고요. 쌓여있는 적재에 돼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높게 쌓여있었거든요.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기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공주시는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주변 시민은 접근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안전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물상에 쌓인 고철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0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자신이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었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아들이라는 허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대법원이 확정했기 때문인데요.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2년 전 20대 대선을 앞두고 열린 군소 후보 TV 토론회. 국가혁명당 후보인 허경영 명예대표가 뭔가를 꺼내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저에게 준 50년 된 협대입니다. 영상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이걸 내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허 대표는 대선 기간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었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아들이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양아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회장님에게 반도체 사업을 건의하는 등 삼성을 키우는 데 여러 가지로 조언을 많이 드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 대표의 발언을 거짓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허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 대표에 대해 법정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거 범죄는 집행유예만 받아도 10년 동안 출마가 금지되기 때문에 오는 2034년까지 허 대표는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허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은 처음이 아닙니다. 2007년 대선에도 출마한 허 대표는 자신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만찬에 초청받았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08년 대법원에서 1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허 대표는 2018년 피선거권을 회복한 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 잇따라 출마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택가를 급습해 지난해 10월 납치된 인질 4명을 구출했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은 8개월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는데요. 하지만 구출 과정에서 가자지구 주민 200여 명이 사망하면서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을 대량 살상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오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토바이 뒷자리에서 한 여성이 울며 소리를 지릅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남부 레임 키부츠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 참석했다가 하마스 대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인질로 잡혔던 25살 노아 아르가마니. 피랍 245일 만에 이스라엘군에 구출됐습니다. 가족과 만난 노아는 연신 기쁨의 눈물을 닦아내며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8일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등에 있는 하마스 은신처에서 남성 3명과 여성 1명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질 구출은 지난해 10월에 1명, 올해 2월 2명에 이어 이번이 4명으로 가장 큰 성과입니다. 아직 120여 명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And expect Hamas to release them all. But if they don't, we'll do whatever it takes to get them all back home. 하지만 구출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포격과 공습으로 가자지구 난민촌은 폐허가 됐습니다. 거리에는 수습하지 못한 시신이 방치돼 있고 병원은 다친 사람들로 복도까지 꽉 찼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이는 처음 겪는 아픔에 크게 울지도 못합니다. 가자지구 당국은 이날 민간인 등 최소 236명이 사망하고 4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은 끔찍한 학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번 참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최근 중국의 한 네티즌이 대만 진문섬에 무인기를 날려 대만 통일을 주장하는 전단을 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본토 거리와 진문섬이 2km 정도 거리로 가깝다 보니 개인이 무인기를 날려 군 시설까지 촬영하는 등 관련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대만 최전방도서 진문섬. 무인기 한 대가 섬 위를 납니다. 섬 관측소를 지나자 무인기가 전단 수십 여 장을 떨어뜨립니다. 전단이 지상에 떨어진 걸 확인하자 무인기는 방향을 틀어 돌아갑니다. 현지 시각 8일 오후 중국 SNS 계정이 대만 부대에 온기를 전한다는 제목으로 생중계한 영상입니다. 계정 운영자는 중국 푸젠성에서 약 2km 떨어진 대만 진먼섬 마산관측소 상공에 전단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단에는 대만은 고향으로 돌아와야 한다, 조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등 대만 통일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 육군은 방호구역의 무기와 시설 위장을 모두 마쳤고 무인기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끌기 위해 대만 국민의 반감을 사고 양안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네티즌이 대만 상공에 무인기를 날린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또 다른 중국 네티즌이 대만 통일을 주장하는 전단지를 무인기에 실어 떨어뜨렸고, 지난 3월에는 또 다른 네티즌이 아예 군부대 위로 무인기를 날려 군 장비와 초소를 찍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부대 내부에 앉아서 쉬고 있던 군인들의 얼굴까지 자세하게 촬영됐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무인기로 대만 상공을 수차례 침범한 데 이어 전단지까지 뿌리자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군은 관할 책임자 계급을 소령으로 높이고 무인기에 방해 전파를 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 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투르크메니스탄을 찾아 한국 기업의 에너지 플랜트 사업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국 주요 관광지에 가면 방문객 수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계수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방문객 수가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계수기 숫자가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실제 확인해 보니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순천만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이곳을 찾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하는 입장객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의 일부인 십리대숲에 지난해 방문객은 170여만 명. 불과 1년 전인 2022년 방문객은 고작 7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한 해 만에 20배가 넘게 급증한 겁니다.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해당 통계를 작성한 담당 구청에 물어봤습니다. 계수기가 이게 뭐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은 날짝 때문에 지키는 경우도 있고 사실 속도를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방문객은 무인 카메라 센서로 자동으로 집계되는데 바람에 날리는 낙엽도 사람으로 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취재가 시작된 다음 날 집계를 했던 방문객 수가 갑자기 100만 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시스템상이 오류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미처 발견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서 지금 다시 다 수정돼 있거든요. 이렇게 고무줄 집계가 이루어지는 건 허술한 방문객 관리 체계 때문입니다. 별도 확인 과정 없이 지자체가 방문객 숫자를 보고하면 이상한 점이 있어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저희도 요거 데이터 때문에 최종 협정 낼 때 조금 확인을 했는데 수치가 어쨌든 그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좀 한 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방문객 수 집계를 하는 이유는 관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관광시설 공급 필요성을 판단하고 개발 계획을 세워 예산을 집행합니다. 하루 사이에 아무 일 없다는 듯 100만 명이 줄어든 이런 통계를 믿을 수 있을지. 정부 통계상으로 전국 관광지의 방문객 수는 매년 10% 이상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밤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도로에 엎드려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 대해 청주지법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자는 앞서 지난해 2월 밤 10시 43분쯤 가로등이 없는 충북 청주시 한 도로를 시속 70km로 주행하다가 도로에 엎드려 있던 70대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중국으로 송환된 이후 학대 의혹이 제기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이번 주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중국 당국은 판다 공식 SNS를 통해 푸바오가 2개월여의 격리와 적응을 거쳐 오는 12일 쓰촨성 청두의 판다 센터에서 정식으로 대중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푸바오는 지난 4월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이후 현지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학대 의혹이 제기돼 중국 당국이 반박하는 등 논란 진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여전히 준비가 덜 된 채 사회로 떠밀리고 있는 이른바 18어른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집중 보도합니다. 편견과 빈곤, 고립 등 막막한 현실에 상처받은 자립준비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금성 지원에 머물고 있는 지원 정책의 한계점도 살펴봅니다. 프로야구에선 삼성이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4번 타자 박병호가 쐐기포를 터뜨렸습니다. 이명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5연승 뒤 4연패에 빠졌던 삼성. 오늘은 1회부터 구자욱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투아웃 이후 집중력도 좋았습니다. 5회 2사 만루에서 이성규가 다승 1위인 키움 헤이수스의 높은 공을 2타점 적시타로 연결했습니다. 기세를 잡은 삼성은 6회 강민호가 담장을 직격하며 1타점을 보탰고 7회 4번 타자 박병호가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원아웃 1, 2루 찬스에서 좌측 담장을 넘기는 석점 홈런으로 키움의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8일 만에 터진 삼성 이적 이후 네 번째 홈런입니다. 선발 이승현의 6이닝 무실점 호투 속에 7회 2사 만루 위기를 이성규의 다이빙 캐치로 막아낸 삼성은 천신만고 끝에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부산 원정에 나선 SSG 선발 김광현은 두 달 만에 승리를 추가하며 KBO 리그 통산 다승 단독 3위에 올랐습니다. 타선도 롯데 선발 박세웅을 상대로 2회에만 넉 점을 뽑아내며 득점 지원에 나섰고 부상에서 돌아온 신인 박지환도 데뷔 첫 홈런을 쏘아올리며 김광현의 통산 162승을 도왔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씨가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시구에 나섰습니다. 인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여름의 언덕에서 더위가 다시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 내륙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이 낮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30도, 대전이 31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등 일부 남부 지방은 33도를 웃돌기도 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동쪽 더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어서 우산 하나 소지하시는 편이 마음이 놓이겠습니다.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 영남 지방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한꺼번에 굵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특히 대기 불안정이 가장 심한 경북 내륙에는 우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과 남부지방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낮 동안 볕이 내리쬐면서 차츰 사라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등 전국이 18도 안팎의 분포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은 쑥쑥 올라서 한낮에 서울과 춘천이 30도, 전주 31도, 부산은 28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꾸준히 올라오면서 내내 더위가 지속되겠고요. 체감 온도가 31도를 넘나드는 만큼 본격적인 여름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